근데 칼질을 해봤어? 예? 칼질 한번 해볼까?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이게. 응? 이게 도망... 아 예예 예. 아... 내가 방송에서도 조금 막 이래가지고 손 두 번 빈 적이 있거든.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물을 묻혀야 돼? 이제 이럴 때는 이런 키친타월 네네. 이렇게 조금 해서 네. 물을 아 도망가 움직이지 않게 키친타월 딱 해놓고 이렇게 받쳐놓고 아 네. 고정시키는구나 이런 식으로? 응응 그렇지 아니 가만 칼 일단 칼을 네. 이렇게 잡잖아. 그러면 네. 이게 나중에 직업병이 생겨. 여기 이렇게 딱 잡고 여기 이렇게. 아... 어 안정감 있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손이 밀어지. 어 형님 칼이 기가 막히게 드는데요. 제 손맛이 좀 들어가야 또 와이프가 좋아하죠, 그죠? 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 끝났어. 아 이게 끝난 거예요? 이건 끝난 거.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. 그러니까 먼저 요거 중요하죠 형님. 이 얘를 기름에 볶을 건데 얘 때려 아 형님 요 약간 매운 게 때려 넣는다. 근데 불이 중요해요. 항상 아빠는 저희 집에 오면 불 투정하셨어요. 불이 약하다. 아버님이 투정은 안 하셨어요. 네 불 약하다. 중식당에서 보던 그거 나오네요, 냄새가. 아, 이거 이제, 이때 이제 좀 돌려줘도 바뀌어. 아, 이렇게? 아, 이거 하고 싶었어요, 이거. 이게 여기 가서 겁먹어가지고 예. 음식을 쫓아가니까 얘가 안 들어. 아, 그냥 프라이팬을 마스터해야지. 그렇지! 고기 들어가고. 아. 이제 그렇게 잘 섞어줘. 아. 이제 여기서 네. 굴소스 주까요? 굴소스. 맛있겠다. 색깔 봐. 오케이. 넣고. 아~ 끝난가요, 이거? 어? 이거 끝이라고요? 끝났어. 그쵸, 꽃빵. 이거 형님 중국집에서, 중국집에서 보던. 오케이. 이야, 끝났어. 아, 이거 끝난 거예요? 저 시작한 지 지금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형님, 근데 형님은 이렇게 같이 사시다 보면, 형수님이랑. 싸울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면 어떻게 극복해요? 아, 둘 중에 한 사람이 져야 되는데 네. 될 수 있으면 남자가 져야지 가정이 편해. 아, 그렇지. 제가 이제 스포츠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또 와이프한테 와서까지 이렇게 하니까. 왜 이래 이 사람? 걷다 대고 그런 걸 비교해. 지금 집에서 뭐라고 불러? 저는 그냥 파리 엄마. 아... 이게 참 힘든 건데 이제 이거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. 이게 그래요?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?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좋은데. 아 그래. 저 연상이라 정이마 하면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난 지금 이 나이 반말 지랴 이러면서 이 나이에도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 이름 부르면 사람들이 어휴 저 나이에 왜 이름을 부르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되지. 그쵸? 그럼. 아 자. 멤버샷 이제 또 만들어 볼까? 멤버샷은 이제 새우만 다지면 되니까. 이게 이제 새우를 딱 보면 네.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으깨져. 그러니까 저 칼이 저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. 칼등으로 대충 이렇게 다지는. 근데 식감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. 한번 해. 네. 하면 된다니까. 야, 맞아, 야. 저 이름 바꿀까요? 뭐라고? 홍연복으로? 홍연복으로. 야. 와, 두들기는 건 잘하네. 제가 패는 건 잘해요. 제가 이 멘보샤는 이 비계덩어리를 여기다 놓으면 네. 고기가 되게 고소해져. 멘보샤의 약간 비법 같은 건데. 아, 이거 나가도 돼요, 방송에? 네, 괜찮아요. 야. 이제 딱 보면 네. 여기 기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네. 이거 시켜. 저 기름이 핵심이구나. 야, 이 정도 양이면 하나? 계란, 이거 흰자만, 전분, 치킨스톡만 조금 넣으면 돼. 만든 돼지 비계 이제 기름 섞어서. 야, 형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? 저분들이야, 진짜. 뭐 수백, 수천 가지 야, 레시피 이게, 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까 완자 맞는 거. 네. 자, 이제 한번 다 해볼게요. 아, 야, 형님 이게 뭐라고 긴장되는데요? 아, 잡고 조금 더. 오, 저렇게 짜. 오케이, 꽉 짜. 옳지.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네. 여기다 놓고 엄지 손가락으로 쑥. 옳지. 야,
이게 내 손으로 멘보샤를 만들다니 진짜. 이게 튀길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네.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무조건 망쳐. 그럼 어떻게 이제 형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은 온도가 150도에서 160도 넘어가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튀김 모든 튀김 요리는 사실 튀김 온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약한 불에 튀겼다가 나중에 센 불. 이제 하나를 네. 살짝 넣어봐야 돼? 넣어봤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확 올라오나 이 정도면 좋아. 아, 이 정도 그러니까, 좋아요? 아, 지금 양이 많으니까 네. 나눠서 튀겨야 되거든. 오, 그래, 이거야. 색깔 봐. 색깔 봐. 색깔 봐. 아, 형님.